어떤 역할을 연기하셨는지 못 보신 관객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일종의 종교 단체 혹은 뭐 신의 발자취를 찾는 연구 단체 새진리회의 수장 의장을 맡고 있고요. 뭔가 신비롭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또 이 지옥이라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프레이밍을 해서 조금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. 네, 그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도 여쭤볼게요.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. 제목이 아주 뭐랄까요, 도발적이라고 할까요, 공격적이라고 할까요. 지옥이라는 컨셉, 뭐 천국이라는 컨셉, 선악의 컨셉을 다루는 작품들은 많지만 이 지옥이라는 제목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?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그리신다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고, 그 중에서 뭐 편하게 사이비 종교의 어떤 대장 같은 역할입니다라고 감독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냥 며칠 고민하는 척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은 네, 마음은 갔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아마 보신 분들은 그 나머지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, 못 보신 분들은 유아인 배우님 설명대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갓 이제 부임한 대학 강사 같기도 하거든요. 전혀 다른 느낌의 교주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현주 배우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우들과 앙상블 속에서 김현주 배우님을 본다는 게 되게 기쁜 경험이었는데, 처음에 제안받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작업 을 해본 경험이 좀 거의 전무하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결정하는데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. 저는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쨌든 새 진리회와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이고요. 끝까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를 인간다움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. 또 오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유아인 씨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바람이 너무 기분 좋은 바람이 너무 오늘 부는 거예요.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보고 계신 관객분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